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타이틀곡 오로지란 노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현정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국제협상방송의 스튜디오에 와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영식 원장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 오늘 이렇게 김효정 가수님이 저희 이 방송에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야 정말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재주도 많으시고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네, 이종선 서장님이신데요. 얼마 전에 제 노래 불러주신다 그래서 사실 안 믿었거든요.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나 그랬는데 오늘 와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약간 음악적인 걸 타고 나신 것 같아요. 네, 네. 우리 김효정 가수는 반갑습니다. 네, 네네. 자, 2015년 4월 29일에 본 게 마지막이고 그렇죠. 2015년 1월인가 2월에 처음 뵀어요. 1월인 것 같은데 날 잘 뒤져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그쵸? 대략 분당에서 그 정도 1월에 2015년 1월 말 그렇죠. 분당에서 만났고 2015년 4월 29일 날 강남에서 뵀어요. 그때 그 뵌 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거의 연락도 안 했었습니다. 우리가 연락은 이제 가끔씩 했죠. 가끔만 했지만 가끔 얼굴 네. 본 적은 진짜 없습니다. 오늘 처음이에요. 그래서 4년 7개월 만에 만났고 제가 이렇게 오다 가다 스치며 만난 가수들 노래를 제가 이게 생각나면 거의 다 불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뭐 가수들은 뭐 자기 노래 불러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이 김효정 가수는 본인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했더니 오로지를 아까 불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류했고 808번으로 불렀고 아까 그 노래를 그래서 지금 부를 노래는 제가 이제 827번까지 불렀는데 827번 노래를 원래 다른 노래 대체를 해서 828번 노래를 김효정 가수의 노래 가지마를 불러줄 예정입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더 젊어졌죠. 네네. 그래서 제가 이미 유튜브에도 나이를 공개했는데 제가 몇 살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? 저는 저기 50대 중반으로 봤는데 네. 오늘 실제 나이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. 아무래도 영앤식 스킨 클리닉 매일 받으시는 거예요? 한 달에 몇 번 받으시는 거예요? 파트너분이니까 잘 받죠. 그러시구나. 친구들이 너무 옛날하고 똑같다고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니 뭐 이마는 쫙 펴진 옛날에는 맞아요. 옛날보다 쫙 펴진 것 펴졌어요. 같아요. 맞아요. 주름이 예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우리 김효정 가수님 노래 가지마를 네. 가지마는 사실 또 연습을 오로지는 알고 있었는데 가지마는 몰랐는데 한번 온다고 그래서 도전하겠다. 원래는 850번에서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안 믿었다니까요. 가지마는 안 들어봤어요. 근데 음감이 좀 뛰어나시는 것 같아요. 금방 듣고 금방 하시고 그러니까. 저한테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가지마. 네 기대됩니다. 김효정 가수의 노래 가지마 828번 우와. 가지마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
나에게 들려하더니 그 말도 거짓말 거짓말이었나. 사랑이 영육인 거니 이별이 장난인 거니 이제와 간다 하며 이 마음 어떻게 그대만 사랑했는데 그대만 믿었었는데 나도 이제라면 그것이 말이 되니.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. 이 노래를 불러 이게 이제 우리 김현정 가수는 봄이 트로트 가수인데 이 노래 그 오로지 하고 가지마의 특징이 이 댄스 트로트 곡이에요. 그래서 예. 또 이 여자 이런 노래를 또 남자 가수가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 노래인데. 아유,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몇 번 연습했는데. 네네네. 리듬도 좋고. 예. 그래서 예. 그 이 노래를 요새 굉장히 바빴어요. 그래서 한 달 더 노래 도전을 못했는데 계속 바빴고.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아놨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취가 와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가래를 좀 뱉어냈어요. 그래서 뭐 감기 불렀는데,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,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제가 아는 가수들 만나면 제 마음이 아 그 가수들이 많은 유명 가수들까지도 아 이정선 소장이 언제 내 노래 불러주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3년 그 4년 거의 4년 한 3년 10개월 2년을 예, 그렇죠. 그렇게 노래를 불러줘서 이렇게 우리 김효정 가수를 이렇게 세상에 또 드러내서 저로서 기쁩니다. 아유, 시청자들에게 저도 인사 말씀. 네 오늘 이렇게 이정선 소장님께서 아우 제 노래 오로지 가지마 이렇게 잘 부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왔어요. 그냥 아, 어느 정도 걷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뜻밖의 이렇게 잘 소화를 하실지 몰랐어요.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또 좋은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열심히 이제 하는 걸로 보답드리고요. 제 노래 오로지 가지마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시고요.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